다른 사람 사랑했었고 실패해 울고 가엾게 자리였구나. 떠난 기차에 숨들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한참 술에 피워버리자 이런 석장 넘기고 가지 어깨를 펴고 독하게 맞서 인생은 하더라도 지나간 세월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잊자 잊자 돌아버리자 손을 쓰리겠지만 진하게 한 잔 받으시고 외롭고 힘들어도 세상살이 자유롭는 사람이 어딨겠어 가자 진하게 한 잔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재. 5일 전부터 이곳에 오셔서 가드를 다 이렇게 달아오신 거예요. 아, 정말요. 너무 5일 전부터 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변함없이 뜨겁게 전국에서 희재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 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늘 정말 부족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보여요, 보여요. 제가 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보여요. 잘했다. 우리 희랑별 감사합니다. 김희재 씨, 오죽하면 저 노래 야이 사람아 부를 때 김희재 팬클럽 사랑해요 했어요. 제가 두 번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 했어. 나 김희재 팬클럽에 묻어가려고 두 번 했어요. 우리 조영구 선배님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희재 팬클럽 반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우선 우리 좀 희재분도 말씀 조금 들어볼게요. 네. 여기 헬로 콘서트 좋은 날에 이렇게 오시게 된 소감 좀 한번 들어볼게요. 아 우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저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네. 계속 이렇게 좀 소통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게 네.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네. 무대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김희재 씨의 무대를 보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와 김희재 씨 정말 대단하다. 아이고. 노래도 노래지만 춤도 그렇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춘 대한민국의 정말 앞으로 탄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씨한테 춤을 좀 알려드리고 좀 가실 수 있나 해서. 아니 따라따라와 이 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춤도 그렇고 네. 좀 타고 나야 돼요. 맞아 들으셨죠? 맨날 알려줘봐. 형님 못하실 것 같아요. 시원해. 따라 한번 해보세요. 누나는 할 수 있지. 근데 아, 지금 못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날 따라따라와 날 바라바라봐 얼굴. 자 해보세요. 시, 둘, 셋. 날 따라따라와 날 바라바라봐 얼쑤. 얼쑤. 안돼. 야 이게 진짜 우리 희재 씨는 네. 타고났다니까. 타고난 거예요. 오늘의 이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은 걸 준비했던 정말 이 무대에 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전국 어디고 간에 네. 그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또 많은 관객분들께서 끝없이 제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던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와주시는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 가수들의 입장으로서 다른 타가수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팬분들이 끝까지 자리에 남으셔서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키다가 가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가수 닮아서 그래요. 와! 맞습니다. 진짜 칭찬한 거네. 지난번에 끝나고 나한테 의자 정리해주고 여기 쓰레기 다 줬고 그렇게 정말 착하대. 정말 예? 진짜 인상 우리 김희재 씨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김희재 씨는 앞으로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노래 선물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신나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김희재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헬로콘서트 좋은 날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모습, 좋은 무대, 그리고 지금처럼 정말 활기찬 무대 앞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재를 사랑하는 야이사람아 조용구였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요. 이 선선한 날씨에 여러분들께 노래 선곡 한 곡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오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돌아보니 무심한 날이 참 많았구나. 나 몰래 뒤돌아 흘린 눈물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기장 너무나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미안하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을만 하셨나요? 네! 제가 처음 인사드렸던 노래가 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짠짠짠이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미안하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자리 뜨시는 분 없이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더 좋은 추억들 많이 선물해드리고 가려고 노래 선물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에 활동을 했던 곡인데요. 여러분들께 비교적 많이 들려드린 경험이 있었던 곡입니다. 우리 영탁 형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곡인데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따라 따라와. 여러분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함성.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잘생겼다고요? 네! 그
여러분들과 저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저 뒤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셔도 잘생겼다라는 말은 한 번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제일 잘 들리더라고. 김희재 잘생겼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잘생겼다 한번 외쳐주실래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TV보다 실물이 훨씬 낫죠? 네! 이쪽은 아닌가 봐요? 실물이 훨씬 낫죠? 네! 감사합니다.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기장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멀어. 자, 이쪽에 계신 분들도 하나 둘 셋. 이쪽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여기도 해줘요. 가까이 갈수록 잘생겼다라는 말이 더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더 가까이 가고 싶네요. 오! 자, 이쪽도 안녕하십니까. 잘생겼다. 쉬세요. 하나 둘 셋. 오! 이제 가운데 남았죠? 충성! 저는 제가 사실 부산에서 해군을 나왔거든요, 여러분. 해군은 충성이 아니고 필승입니다. 가운데도 필승으로 한번 찍을까봐요. 필승!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잘했어요. 잘했다고 해주시는데 아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봐서 좋으시지요? 네. 얼만큼 좋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곡 제가 들려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 아깝다. 그러게. 멀리까지 응원해준 우리 희랑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불참마을을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기장관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시간 기다렸어.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산 기장에서 풍악을 신나게 한번 울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쉽지만 알 수 없지 뭐 어떡해. 자, 여러분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신나게 놀아볼까요? 사랑이
의존할 수 있게